안녕하세요. 1월 오늘이 12일 금요일 금요일 영어로 프라이데이 인생을 막 튀기세요. 아주 돈도 많이 튀기시고 건강도 튀기시고 좋은 일도 많이 프라이 튀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프라이가 플라이 날다의 약자 같아. 날면 좋잖아 날개. 그래서 오늘 지금 영상은요 그냥 프리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하게 그냥 프리댄스 바로 편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재밌었어요. 한 열흘 만에 우리 이 선생님이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거 역사니까 아 나중에 10년 후에 독감이 걸렸었네. 그죠? 에, 독감이 걸리셔가지고 한 열흘 만에 에, 한번 댄스 해봤는데 저한테 딱 걸렸어요. 놀러 다니시고. 아닌가?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예, 우리 춤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딱 잡아보면, 내 파트너가 동생 놀았네. 그런 일 아닌가? 이거 뭐야, 진짜. 예,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한번 프리댄스를 해봤는데, 역시. 인생은 역시 댄스다. 아, 인생이, 재밌네요. 제가 옛날 한창 때 진짜, 증조한 분이랑 놀 때는 울면서 춤췄어, 울면서. 그때 들은 말이 생각나요. 제가 이제 옛날에 철자가 그랬죠. 뭐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자기분이 지금 내가 고수인데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춤을 안 춰본 사람은 아직 고수가 아니야. 그래서 야, 안세진이 말들이야. 나 옛날에 춤출 때 한 번 눈물을 해서 그분은 진정한 춤의 고수가 되는 거라고 제가 감히 한 말씀 잘난 차고요. 제일 지금 뭐 싫어하시죠? 네, 요새 이제 끝내고 요번에 이제 기대하세요. 손바꿈에서 나올 수 있는 기술을 제가 몇 개 한번 추려봤어요. 여기서 더 많이 놀라요?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기술, 여기서 제가 한번 몇 개 또 공부 좀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한 열흘 안 나오는 동안 어떻게 또 나오면 이용해 먹지? 어떻게 하면 요거를 그냥 한 시간 쉬게 안 하지?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남겨볼 테니까 부족한 분은 또 본인들이 또 이렇게 많이 연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